여러분이 존재한다고 느끼시면요, 여러분은 우주의 중심에 계십니다. 존재감을 놓치는 순간 우주의 변방에서 헤매고 다니세요. 결핍감에 빠져서 살아가세요. 왜냐? 존재감만이 존재로 만족해요. 존재감은 바라는 게 없어요. 여러분 마음 중에 존재감은 바라는 게 없는데요, 존재로 만족해요. 생각, 감정으로 가면 다 바라는 게 있어요. 생각은 더 좋은 뭔가, 감정도 더 좋은 기분, 오감도 더 좋은 거. 그러니까 이걸 없이 살 수는 없는데, 거기에만 빠져 계시면 수처작죽, 가시는 곳마다 항상 여러분은 손님이죠. 주인이 못 돼요. 근데 딱 어디든지, 내가 어디 있든지, 보세요.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시는 거다 여러분 마음인데요. 여러분 마음이 하나의 법계입니다. 어제 화엄경 강의 때 해드렸는데. 여러분 마음이 그대로 하나의 우주고, 하나의 세계고, 하나의 법계예요. 하나의 시공간이에요. 여러분 마음이. 전 여러분 시공간 정확히 몰라요. 여러분 마음에 지금 펼쳐져 있는 우주는. 우리 각자 우리 모니터에 나오는 것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뜬이 홀로그램으로 VR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, 이 세계를. 지금 다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비치는지 아세요? 모릅니다. 우리는 우리 거 봐요.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어서 여러분이 원래 주인인데, 그럼 여러분 존재감이 여러분 우주의 신입니다. 에고가 자꾸 뭘 떠들어서 그렇지, 에고 이전의 존재감이 여러분 우주의 광원이라고요. 그 존재감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는 시공간, 여러분이 경험하는 생각, 감정, 오감의 세계가 펼쳐진 거잖아요. 그럼 여러분 그 존재의 주인이라는 느낌 드세요? 여러분이 하나의 알이신데요. 여러분이 알로 지금 살아가세요. 그러려면 여러분 저 알의 중심을, 알을 핵심을 얻어야 돼요. 존재감. 여러분 의식의 핵을 찾아야 돼요. 핵을 찾으면 여러분 어디가 계셔도 여러분이 주인입니다.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더라도 여러분이 중심입니다. 아무튼 평온이 유지되고 초연함이 흐릅니다. 중심을 찾은 사람. 못 찾은 사람은 그 상황에 빠져서 계속 허덕이면서 허덕이면서 춥고 외롭고 배고픈 삶을 살아야 돼요. 그러니까 중심만 찾으면 되니까 어느 변방에 헤매고 계시건 모르겠다 하고 쉬시면 이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. 에고가 할 말만 이르면 돼요. 여러분 참나 체험하고 싶으시면 저기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 가서 한번 서 보세요. 할 말이 없어지면 그때 보세요.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. 존재만으로 만족하는 상태에 빠집니다. 여러분, 에고가 할 말을 잃을 때 무조건 우리 마음은 자동으로 존재감이 강력해져요. 즉,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, 한편으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. 즉, 죽음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 정도 만족이 와요. 참나 가까이 가면 이게 나타나야 돼요. 이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, 참나 가까이 가고 계신 게 아니에요. 에고가 지금 계속 춥고 배고프면서 자기가 허상을 만들어서 즐기고 있는 거지, 진짜 참나를 만나면 딱할 말이 사라져요.